왔다 왔어 진행기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더블 클러치 변속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의 변속기는 1단에서 7단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속도에 따라서 1단에서 7단까지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하나의 계람 아닌 계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조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정차 시에서 갑자기 RPM이 300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현상은 왜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더올류 투싼의 클러치 변속기는 더블 클러치 변속기입니다. 더블 클러치 변속기라는 것은 수동 변속기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 변속과 결합을 시켜서 우수한 연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일명 자동화 수동 변속기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차나 주행 중에 간헐적으로 기계적인 작동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RPM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꿀렁임, 출렁임, 들커덕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1속, 2속, 3속에서 어떤 꿀렁임과 출렁임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1속, 2속, 3속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RPM을 3000 이상을 밟으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몇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더올류 투싼을 출고받은 것은 올 1월입니다. 현재 4개월 지나가고 있는데요. 총 주행 거리는 현재 5000km를 조금 더 탔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주로 나타났던 것은 3000km 이하에서만 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는 5000km를 이미 넘게 주행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거의 이런 현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다시 기존의 3000km 이하에서 발생하였던 조속에서 급가속시 RPM이 갑자기 올라갔을 때 차량이 갑자기 출렁거리고 꿀렁거리고 들커덕거리면서 엔진이 멈출 듯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오늘 다시 테스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정확히 이것은 1속에서 3속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정차 시에 가속 페달을 밟고 RPM이 3000 이상 올라갔을 때 차량의 변속 과정에서 2속에서 3속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변화 없이 1속에서 3속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한 단계를 뛰어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현상을 없애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량의 변속 과정뿐만 아니라 제가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의 겪을 수가 없고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경험을 얻고자 해도 오늘 답을 거의 얻을 수가 없습니다. 들커덕하고 출렁거리는 그런 현상도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카메라에 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더올류 투싼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순간적이고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운전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차량의 이상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000km 이상을 지금 타고 있는 더 올류 투싼의 운전자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꿀렁임, 출렁임, 들커덕하는 저속에서 고속으로 RPM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올라갈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을 사실은 자동화 수동 변속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저는 3,000km가 지나가고 나서는 거의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운전자가 이런 현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저속에서 속도를 낼 때에 단계별로 1속, 2속, 3속 그렇게 올라갔을 때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아주면은 사실 이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RPM이 올라가면은 3,000km 이하에서는 이런 꿀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더블 클러치 변속기의 장점, 바로 연비와 그리고 가속을 시켜주는 변속기가 결과적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때로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꿀렁임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